빛의 세계로 이렇게 예쁜 떡길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부겐베리아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 이런 뿌리들도 너무 이색적이고 예뻐 보여요. 그래요. 대단합니다. 아. 여기 들어와 볼만 합니다. 여기 꼭 와보세요.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키우는 뱅갈곰이라고. 엄청난 곰인데요. 이야. 아, 정글 식물은 역시나 습도 유지입니다. 그죠? 근데 습도 유지를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품어주는 이거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식물 키우다 보면 잎이 마르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글에서나 좋은 나라 식물들은 이렇게 스프레이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습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큰 야자나무들을 위쪽에서 바라보면서 걷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바닥에서만 볼 때는 엄청 위로 쳐다만 봤잖아요. 이렇게 쳐다봤는데 거의 키높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늘 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와, 한 줄기가 엄청납니다. 엄청나네요, 크기가. 높은 곳에서 지금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 넝쿨이 엄청 큰데 이 넝쿨 자체가 학자스민 넝쿨입니다. 이렇게 큰 이건 장미 넝쿨이나 이렇게 놨지 학자스민 넝쿨은 이렇게 해놓을 정도로 큰 식물은 처음 봤어요. 학자스민이 여리여리하고 그런데 완전히 먹지가 돼가지고 꽃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런 깃털 같은 꽃이 피는 식물입니다. 보이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넝쿨 식물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그죠? 이렇게 크게 자랐답니다. 엄청납니다.
또 목베거니아 꽃이 엄청 예쁘잖아요. 저 이 목베거니아 꽃을 좋아하는데, 아, 이거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피거든요. 이렇게 핀 모습이에요. 이 식물은 정말 키우기도 좋고 잘 자라면서 어느 정도 크면 이렇게 예쁜 꽃이 핀답니다. 이렇게 필 때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이렇게 딱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색감도 너무 예쁩니다. 그죠? 여러분도 너무 예쁘죠? 체인 베고니아라고 부르네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색감이. 여기 또 퐁당 빠져가지고. 줄인가 뿌린가. 이거 보세요. 와, 이렇게 신 판다누스라는. 아, 세상에. 이런 나무도 있습니다. 이 덕구리라니. 이렇게 큰 나무를 살았네요. 이거 다 덕구리라니라고.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키우는 드라세나예요, 드라세나. 우와. 나무 밑에 또 이런 양치 식물들도 보기 좋죠. 이렇게 얼려놓으니까. 와, 여기는 정말 와볼만한 입장료가 아깝지 않은. 입장료 1만 5천원이면 4천원인가? 제가 안 뜨니까 감이 없지만 한참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와, 야자 수에 뭘까요? 종려과 세이브리지 야자인데 독특하게 빨간 순 같은 것이 나오고요. 이거는 까만 것은 열매일까? 얘들이 꽃일까? 궁금하네요. 나온 모양으로 봤으면 꽃처럼 느껴져요. 와, 이 석부작들 좀 보세요. 와, 정말. 정말 작품들이네요. 아, 우리 보통 아레카 야자라고 조그만 화분이 키우잖아요. 이 뿌리 좀 보세요. 대나무, 아주 굵은 대나무처럼 이렇게 자랐어요. 이 아레카 야자 맞죠? 지금 보세요. 우와, 이렇게 환경만 맞춰주면 이렇게 자란다는 거죠. 우와, 이쪽으로 정면으로 보니까 더 멋있네요. 우와, 세상 신기한 꽃을 또 만났습니다. 연화수라고 하네요. 잎은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겼는데, 아, 이 노란 새우 꿀. 정말 새우 닮았죠? 공작새 날개 같습니다. 완전히. 홍종려 야자랍니다. 이야, 부겐베리아 너무 예쁘다. 우와, 여긴 벌레 잡이 식물들이 사는 곳이라. 아, 석부작들. 아, 그죠. 아잘리아들을 여기 이렇게 바위에 붙여서 화사하게 꽃이 폈습니다. 정말 멋진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벌레잡이 식물 꽃들이 연등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네. 너무 신기해요.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사랑스럽다니까요. 이거 딱 벌레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다 물었다. 딱 벌어지지가 않고 풍선처럼 이렇게 안 다물고 있네요. 야채 같은 거. 정말 좋아요.